네, 저 캐릭터 있잖아요. 위험한 냉기. 오 마이 갓. 어? 왜? 말썽꾸러기 훈이의 눈에 띄었던 것은 다름 아닌 물의 섬이고. 좋아. 내가 가이아처럼 모래에 머리를 파묻어 볼게. 빨리 도와줘! 응! 빨리 파! 모래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만화 속 캐릭터를 흉내내보겠다며 과감히 모래더미에 머리를 박은 후니 어느새 가슴 깊이까지 파묻힌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쉬기 힘들어진 후니는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쉽게 몸을 뺄 수가 없었고 도와달라는 의미로 발버둥을 쳐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장난으로 받아들인 민재는 마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호흡이 멈춘 훈이는 이내 채식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던가. 실제로 2005년 미국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10살 소년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모래로 인해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래 더미에 갇혔을 때 모래가 누르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인 모래 입방체가 누르는 힘은 마른 모래의 경우 45kg, 젖은 모래는 54kg 정도. 모래 구덩이의 깊이와 폭이 3-4m인 경우에는 누르는 힘이 무려 3톤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혼이처럼 체구가 작은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 역시 모래더미에 깔리거나 빠지게 되면 숨쉬기 힘들 만큼 가슴과 호흡기가 압박되고 그렇게 5분에서 10분이 지체되면 질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주로 해안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는 해안가에서 발생한 모래 질식 사고가 10년 동안 52건이나 보고됐을 정도. 주로 백사장에서 구멍을 파고 놀다가 모래벽이 무너지며 마치 늪에 빠지듯 모래구덩이 안에 갇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래를 쌓아놓은 놀이터나 공사장에서도 모래 질식 사고가 빈번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6살 남자아이가 모래더미 위에서 놀던 중 모래가 무너져 내리면서 모래더미에 파묻혀 사망했으며 공사장에서 모래를 관리하다가 모래더미에 빠지거나 혹은 덤프트럭 뒤에 있다가 트럭에 실린 모래가 쏟아져 내려 모래에 파묻혀 사망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따라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는 되도록 모래구멍을 파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래 더미에는 되도록 덮개를 씌워서 관리하고 어린아이들이 모래 더미 근처에서 놀지 못하도록 보호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래더미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구하겠다고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구조자 역시 모래더미에 깔릴 수도 있으므로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만약 주변에 큰 널빤지가 있을 경우 널빤지를 던져 잡게 하면 더 깊이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만화나 영화 속 인물들을 무턱대고 따라하다 만화나 영화보다 더 기막힌 사고를 당하고만 사람들에게 어떠셨습니까? 안전생활 실천을 위해 만화랑 영화는 제발 그냥 보고 즐기기만 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유기탈출 넘버 1!